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기사님, 자, 우리 증시가 2600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좋을까요? 네, 지수상 2600 이하에서는 반발 매수가 강한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그 PBR 1배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고요. 특히 2550 구간에서는 다시금 2600으로 되돌림이 빠른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 반등 흐름이 마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큰 포인트를 두고 알 수 있는 건 시장에서 이제 옵션 만기일 이전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큰 포지션의 충돌이 나타나다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청산이 나타나는 흐름이 큰데 뭐 하락을 하다가 하락폭을 되돌림을 통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 포지션의 그 큰 틀은 조금 아웃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반등상에서 뭐 주식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한 번 더 만약에 2550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수단에서 빠르게 상승으로 돌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도 있는 구간까지 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업종 같은 경우 함께 살펴본다고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업종 추이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전체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업종을 보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 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제 공장의 건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IT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자동차 원전까지가 포인트겠습니다. 이 네 가지 업종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네 가지 업종 중에서 하나가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2600선 이하에서는 강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2550선까지 밀린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우리가 죄악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른바 죄악주인데 불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주는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떤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조정이라는 게 뭐 지금 반등 나온다고 해도 올 연말의 목표 지수가 썩 높은 편은 아니죠. 계속해서 조정은 연말까지 혹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인컴 관련된 종목군들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약주죠. 뭐 우리가 이제 표현 제약주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소비가 좀 높아지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주류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카지노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KTNG 상당히 주가 수준 안정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유가 이제 관련형 담배 관련해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KT라든지 뭐 이렌텍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좀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가 마카오하고 경쟁을 많이 하는데 마카오에 좀 계속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일본이라든지 중국 관광객이 국내 카지노 관련돼서 어떤 수입 어떤 기대 유입 관련된 기대를 갖는다라면 상당히 좀 개선세를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TNG 파라다이스 분석을 좀 해봤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기사님. 네.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코멘트, 즉 신형 원자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력 개발이라는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출 증진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원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탈원전 정책 이전에 대표적으로 수출해서 그 선두권에 설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인데요. 소형 모듈 원전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졌는데 이게 지난 정부 정책에 따라 좀 수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부분 신형 원자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두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우리나라 정책의
중심으로도 원전이 설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었다고 하면 이제 미국과 함께 대표적으로 수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원전 관련 업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부채 비율이 한 134%대까지 이제는 떨어져 있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3조 원 수준인데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액이 13조 5천억 원대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제 원전에 대한 수출이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이익이 쌓여가는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시가총액이 13조 원으로 주가 흐름은 무거울 수 있겠지만은 원전이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을 놓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매수가는 19,800원에서 26,6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2,2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형 원자로와 소형 원자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강원랜드를 선정을 좀 했고요. 계속해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 관련해서 어떤 수요는 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영업 규제, 특히 내국인 카지노 관련해서 영업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영업 시간 제한이라는 이런 부분들, 입장객의 그 제한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고 이미 그 코로나 이전의 수준 매출 한 90%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 계속 열어놓을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 드롭액 관련해서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뭐 하반기까지 안겨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레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겨울에만 좀 이제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해외여행 많이 가고 싶어 하시지만 이거 뭐 해외여행이라는 게 뭐 마음껏 나갈 수 있어도 뭐 비행기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예약이 뭐 그전보다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올해 내년까지는 국내 여행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것이 강원도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저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도 강원랜드의 매출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 보신다면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전 목표가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2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이전에 일 매출을 벌써 90% 가까이 회복을 했고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